안녕.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붉은 다람쥐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왔어. 붉은 다람쥐 귀엽긴 한데 이 친구들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? 첫째, 붉은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 않아. 추운 겨울에도 눈 속에서 씨앗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활발한 친구들이야. 어떻게 그렇게 추운데도 활동할 수 있는지 신기하지 않아? 둘째, 이 친구들 은행을 존나 잘 저장해. 말 그대로 자연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지.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장해둔 은행을 일부러 다 찾아가지 않아. 왜냐면 잊어버린 은행들이 새로운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야.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는 셈. 셋째, 붉은 다람쥐는 엄청난 점프력의 소유자야. 최대 5m까지 뛸 수 있다고 해. 이런 뛰어난 능력 덕분에 나무와 나무 사이를 순식간에 이동하면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가능해. 마지막으로, 이 귀여운 친구들은 상당히 목소리가 크다고 해.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높은 소리로 울부짖는데 숲에서 이 소리를 들어본다면 정말 인상적일 거야. 붉은 다람쥐에 대한 이런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실들 알게 되니 이 친구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어? 다음에 숲에 갈 때는 붉은 다람쥐를 위해 작은 은행 하나쯤은 남겨주자고.